남편분이 임신 소식을 듣고 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이사가고 나랑 같이 지내면서 애기 낳고 그냥 키우자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동생이랑 자 이것 이 잡것들이고 그 저 한 새끼는 여잔데 남동생이라고? 솔직히 우리 둘 다 그런 의심을 안 했어요. 하여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임신시켜놓고 도망갔다라는 사연으로 또 돈도 없고 아기가 굶고 있다 뭐 역시 뻔한 레파토리로 시작해가지고 사연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건조 만남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냐 안 좋게 생각할 거 뻔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욕 먹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질 않고 이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여자는 애기 엄마는요 건조 만남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분유는 먹일 돈은 없고 지들 처먹는 거는 이제 건조 만남을 해서 계속 처먹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먹을 게 없다 애기가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것들이지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에다가 이제 우리가 준 것들 혹은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걔네들한테 보내준 이제 물품 같은 것도 당근에다가 다 팔아먹었다라는 거야 그 제보자라는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지 후원 물품들을 당근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또 후원 안 들어오나? 뭐 팔아먹을 생각 아 이제 이질할만 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게 무슨 핑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진짜 어제는 애기들 때문에 이런 말도 제대로 솔직히 못했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제 참았거든. 진짜로. 어? 어저께 이제 이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거짓된 사연으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확인을 또 하고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게 머리 짧은 애의 성별 여자예요 사실이야? 네네 사실이야? 그리고 둘이 동성 커플이에요 그리고 받은 기저귀를 당근마켓에 판매를 했어요 판 거는 맞는데 그거는 후원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놀러 왔으니까 뭐라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은 거지 후원 받은 걸로 판 건 아니에요 수빈 엄마와 헷갈리는 시청자들한테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아니 수빈 엄마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냐면서 안 도와주면 전화를 하지 말지 씨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그걸 좀 물어볼게 너네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속이고 사연 신청을 한 이유가 뭐야? 속이고 사연 신청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 만남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안 도와줄 것 같아서 일단은 그쪽으로 말을 해서 일단 도움을 받자 일단 그건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상관이 없어 니들이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 들어줄까 봐? 좀 시선을 안 좋게 볼까 봐 당연히 안 좋게 보겠지 근데 어쨌든 잘못한 걸 알고 있었던 거네 잘못한 걸 알면서도 지금 속여서 사연 신청을 한 거잖아 그치? 최소한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이면은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도 방송에서는 자기가 일당을 해서 여기 이 집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 언니네 어머님이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버림받았다 그러지 않았나 원래 부모님한테도? 네. 포장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야? 포장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건 맞아요 좀 좋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들한테는 포장이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치 내 말은 그거야 뛰면서 돈을 벌어서 니들 먹을 거 다 먹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또 뛰어가지고 분유값을 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벌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근데 거잖아 근데 또 하면 되는데 이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안 되는 날은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밥도 못 먹고 애기 것도 못 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제 버티고 그걸로 애기 거 일단 사고 분유 이제 세뇌통 사고 분유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당근에서 이제 거기서 저렴하게 좀 사는 거지 내가 그냥 저기 나는 좀 말을 좀 아낄게 그냥 야 그러면은 너네 둘 다 한다는 거야? 아니 저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애기 보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했었네.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이 예전에 했었다는 소리야? 건조를 해가지고 물론 성사가 안 돼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매번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만약에 돼가지고 돈을 이제 벌게 되면은 그 돈은 자기들 다 사쳐먹고 조금 남은 돈으로 애기 뭐 분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한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애기한테 애기 거를 사놔야지. 애기 그치 애기 걸 사놓는 게 맞는 거지. 야, 근데 나는 진짜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방송이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자기를 아는 지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유튜브란 특성이라는 게 좀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이런 방송을 출연한다는 이건 깡따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무지한 거야. 도대체 이걸 진짜 이거 모르겠어. 무서워서라도 못 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라는 이런 심리인가? 아니면 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씨. 그리고 그 남자 라고 한 X가 처음에 사연 신청할 때 지적장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개구라. 그것도 구라예요. 근데 니들이 수빈이 아줌마를 욕해? 니까 것들이? 누가 누굴 욕해?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일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 팩트야? 아니잖아. 팩트는 우리가 정해. 그리고 언니 오빠 나가요. 제 예방접종 안 했잖아. 나가. 여기 음식점이야? 미안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식당 아니고 친구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사적인 이야기를 아니, 나가라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가 우리 집에서 그냥. 그냥 나가. 둘이서 거짓말했던 얘기만 가자. 아니 그냥 나가라니까. 불쾌하다고. 너는 아니 나가 그래. 그러면. 아니 나가라고 그냥. 언니 오빠들 얘기만 나가. 하자. 나가. 네가 이런 식으로 해봤자 시청자들한테 욕먹는 건 너다? 어 나가. 그러니까 나가. 나가 그냥. 그냥 나가. 아니 그냥 나가. 그러니까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아니 그냥 나가라고 그냥. 그냥 나가라고. 나가라고. 참아봐 언니. 아니 그냥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 네가 화내서 네.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화내지 말고 그냥 조곤조곤하게 네 할 말 하고 들어주고 넌 뭐가 신났어? 이렇게 하면 돼. 언니랑 오빠도 아니 지금 형이랑 아 오빠냐? 오빠랑 언니들 가만히 있잖아. 듣고 있잖아 지금. 일단 저기 방송 할게요 여러분들. 방송이 약간 좀 집중을 못했어. 집중이 잘 안 됐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속 화내고 있고 나가! 나가라고!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나 저기 식당인 줄 알았어. 우리도 접종 안 했거든요. 아 갑자기 패스를 씨부라 들먹거리길래 무슨 질병청 청장군 줄 알았잖아. 나 씨부랬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 씨발 순간 나가야 되나? 씨겁했네. 안 그래도 이제 유리랑 어제 집에 갔다가 와서 얘기 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애기 엄마를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지속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진짜 힘든 사람들. 연속 세 번이야. 세 번째 이렇게 일이 터진 거예요. 수빈이 아줌마 만나고 인천 얘네들 만나고 서윤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셋 다 빌런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아요. 솔직히 딸은 진짜 힘든 애기 엄마들한테는 진짜 미안하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애기 엄마들 그런 사연들은 이제 무조건 다 이제 걸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컨텐츠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이 같은 것들한테 이럴 순 없지 우리가. 아 진짜로 짜증나네 진짜.